좋네. 네, 이게 필요해요. 무거운 거 못 들겠어요. 이렇다 말을 해. 1년에 17,000원. 엄마가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계속 틀어놓으면 되는 건가? 간단하네 그냥. 이렇게 돌아가다가 불빛이 30초 있다가 공기 측정해 주는 거야. 어, 됐다. 어? 공기 안 좋은가 봐. 빨간색으로 표시됐어. 이게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이게 공기 그 질을 나타내는 등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빨간색이면 제일 안 좋은 거지. 이게 지금 얘가 이제 막 세게 돌아가는 나중에 이렇게 공기가 정화되고 나면 뭐 파란색이나 초록색 황색 바뀌는 황색은 조금 그치 드란 거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오토 맞춰놓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그냥 어차피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비닐을 벗겨야 되는데. 이거 하나 벗겨도 되는가 봐. 어, 그 소리가 참 나가서. 아, 지금. 이거는 그냥 비용 경비가 아니거든요. 어? 먼지는 비용 경비가. 아니, 이거 이제 필터 다 막히면 다시 사서 갈아야 되는 거야. 비닐이랑 상관없이 안 좋았어. 마음에 들어? 좋네. 언니 집에 이 불가운 게 있으면 이거는 깨끗하게 벽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좋고 또 우리 집에 이거 화이트하고 딱 어울리고. 맨날 틀어놔 꺼놓지 말고. 아, 우리가 움직이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서 여기가 올라간다. 그거에 꼬치가 있어요. 사람이 움직이면 먼지가 많이 나나 봐. 네, 배웠습니다. 2월 25일까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배달 음식을 이걸 먹었더니 감을 잃었어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아, 마늘은 집 왔더라. 좋네. 이거 그냥 눌러주고 껐다 켰다 하면 돼. 이걸? 예.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만져도 돼. 자동으로 얘기하자. 아빠 오니까 빨개졌어. 아빠가 먼지를 안고 왔나 봐. 이게 빨감이 안 좋은 거고 파란색, 이렇게 초록색 좋으면 이렇게 파란색이랑 초록색으로 바뀌어. 그럼 문제에서 빨아들이니? 어, 빨아들여, 요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위로 이렇게 좋은 공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교통색 공기 혈이 없는 방안에는 인기가 많을 게. 그치. 한참 걸리면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아까는 초록색이었어 아빠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참 걸리면 해야 돼. 아이고 싹 다 먹었네. 하나도 남긴 옷이 다 먹었구나. 아, 어떡해. 빨리 치워줘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서울 있으면서 제가 평소에 하던 루틴이 이제 다 깨져가지고 어제는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한 11시 정도에 그냥 저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댓글 한참 달다가 완전 제가 좋아하는 상태가 딱 됐어요. 이제 파놓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좀 틀어줘. 우선 아이패드를 장동해줘요. 이마트 하면 이미지가 어떤다고 여쭤봤냐면 네. 아,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이마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 이마트는 네. 8년 사귀 여자친구가 항상 이제 만나면 편하고 좋고 이제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이번 주말에 뭐해? 우리 집에 놀러와. 나 김치찌개 잘하니까 김치찌개 해줄게. 나 피코크도 준비해. 피코크 준비해놨어. 어디 좀 더 싸고 엄마가 제가 이거 나물 영상 막 올렸더니 다 먹었다고 또 한 나물을 해준 거야. 나는 바로 살 수 있어. 부장님 발 씻겨주는 사람을 봤대. 부장님 발 씻겨준다. 누구야? 나 미치겠다 진짜. 와 조명은 레전드다. 와. 아니 거기 무슨 종교단체 아닌가요? 부장님 세조치를 넣었다는 거야? 아니 부장님 뭐 예수님이에요? 사료를 가득 담아놨는데 안 와요 애들이. 나 왔는데 바보들 한 마리도 안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밖에 잠깐 나왔어요. 영상 작업하다가 유튜브에 락기남 영상 보셨어요? 오리랑 라면 제 끓여가지고 그 먹는 게 나와서 저도 한번 끓여 먹어보려고 이제 오리 이거를 사왔어요. 이게 안성탕면을 사야 되는데 아 나 안성탕면 샀다고 분명 생각했는데 너구리였네. 이런 너구리. 냄비가 조금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왕창. 엄마가 그 차를 학교하고 갖다 놔가지고. 이거 봤어요? 세상에 귀여워. 이거 봐요.
제가 원래 너구리를 안 좋아해가지고 잘 안 먹는데,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실패, 오로라. 아, 너구리로 잘못 또 산 것도 문제고, 저 넓은 후라이팬에 라면을 끓인 것도 문제고, 그리고 오리고기가 물에 들어가니까 좀 저는 별론 것 같아요. 차라리 구워가지고 면에 같이 싸서 먹는 뭐 이런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다음에 안성탕면 사서 다시 해먹고 싶진 않아요. 아, 나 너구리를 안 좋아하는데 너구리를 잘못 사가지고. 아, 드디어 누가 와서 먹었어요. 많이는 아닌데. 이게 햇빛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생기지? 라고 말씀해보세요. 시리야. 제발, 너 부른 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시리야, 들어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 너 때문에 웃는다 진짜. 아, 오늘은 정말 어제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따뜻하면 벌레도 되게 많아요, 사실. 뭐 날아다니죠. 올해 겨울엔 이제 벌레들이 하나도 안 죽고 이제 다 부활을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올여름에는 벌레 때문에 완전 난리도 아닐 거다. 이제 1년 살고 터득한 거예요. 아, 너네들도 이제 곧 잎이 나겠구나. 영화 보려고요. 기생충. 아까 혼자 보면 좀 무서울 거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오시면 같이 보려고 했는데, 이 영화는 여러 번 봐도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 한번 먼저 보고 또 부모님이랑 볼 땐 또 같이 보고 그러려고요. 좀 뭔가 이 영화는 혼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넷플릭스에 없어요. 핸드폰도 다 이기고 와이파이도 그리고 아들아, 구매를 할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 무서운데? 이게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음악이 무서워. 이게 무서운 건가? 아, 그래서 혼자 보지 말라고 그랬구나. 미쳐, 진짜. 아, 무서운데? 내일 볼까? 엄마랑 같이 볼까? 뭐 해서 볼 건가?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갔을 때, 사실 이 책을 빌리려고 간 건 아니고 다른 거 이제 빌리다가 책을 보는데 이게 책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 책을 빌리게 만든 거는 바로 이 문구 때문이었어요. 와, 데이비드 소로 아저씨가 여기서 왜 나와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분이 쓴 월든이라는 책이 사실 저한테는 어려웠거든요. 그거보다 저는 그거를 이제 해석해준 책을 읽고 더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아, 그분의 사상이 잡스하고 연결되는, 이 애플이랑 연결되는 거에 조금 놀라가지고.
근데 누가 책을 빌려가지고 다 이렇게. 밀가루. 한 박스 테이크에 들어가. 소금간 넣읍시다. 그래서 또 빵가루 본똥. 김치조림 할 거예요. 씻어가지고 여기 짠맛을 빼주는 거예요. 40초 타이머 설정해줘. 육수를 내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역시 소고기 있더라고 돼 있더라고요. 갈아놓은 소고기가 사온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거 넣고 끓이려고. 이상한 거 몰라. 고기 맛이 나면 되지. 반찬 있는 건 하기가 싫어요. 시간 너무 많이. 엄마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지? 아니 물론 저도 촬영을 안 하고 하면 조금 더 빨리 하겠지만 뭐 시끄럽다. 빨리 밥 먹자. 유튜브 켜줘. 지금 이 문장이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saw my brother cry for the first time and it felt so awkward and weird. 따라할게요. I saw my brother cry for the first time and it felt so awkward and weird. You know, not just physically, but like emotionally. Yeah. No, I was asking what event are you here for? Oh my god. The Wesleyan기아 짱 나는데 여유에게도 꽃잔디를 쓴 거예요. 꽃잔디는 그늘에도 되거든. 그렇게 날씨가 좋더니 오늘 잠자도 안 걸려고 했는데 이렇게 눈이 와요. 추워. 어떡해. 망했다 오늘. 이제 사료 떠나야 돼. 우리도 자연인 것 같다. 저 바람꽃이는 좀 하지. 적당히 내 오고 싶어 보내주면서 눈높이를 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안 했을 때 봐서. 오늘 날씨가 막 눈이 왔다가 햇볕이 났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난리. 이상한 날씨. 지금 나가서 일도 못 하고 리스트 들어오면 보고 있어. 와이파이 잡힌다고. 응. 이거 커피 나라 푸지. 와 화장실이 누구에 있나? 하나 없다 완전 푸지.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야. 와 진짜. 보니까 강풍주의보도 떴어. 세상에. 사이트 안 왔는데 예쁘대. 용시하고 버릇이 할 거야. 100점이 닮았어. 어떡해. 100점이 왜 안 와.